네, 검찰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와 관련해서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. 협조를 거부한 통합진보당은 여성 당원들로 이 스크럼을 만들어서 검찰과 대치하고 있는데 무언가 타이밍이 좀 안 맞았다는 느낌입니다. 네, 커피가 식었습니다.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대표를 뽑는 권역별 경선. 첫 무대에서 김한길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당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친노그룹의 좌장이죠. 이해찬 후보는 4위에 그쳤습니다. 2위도 아니고 4위. 당권 판도, 이 대선 경선 판도 구도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.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선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. 이변이 계속 일어날까요? 노건평 씨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300억 뭉칫 돈의 주인이 누군지, 그 주인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.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3주기인 점을 감안해서 네, 23일인데 5월 23일 서거일에 23일 이후에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. 네, 가는 날이 장날입니다. 수면 중에 심하게 코를 골면서 이런 분 많죠. 호흡이 자주 끊어지는 수면 무호흡증. 네, 옆에 있으면 겁이 납니다. 이 무호흡증이요,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.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. 수면 중 호흡이 끊기는 이 빈도에 따라서요, 암 사망 위험이 10%에서 최고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. 겁나는 이야기입니다. 수술은 하고 싶어도 돈 없어서 수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? 어디 좀 무료로 해줄 병원 없습니까?